동의할 수 없는 자들이 동의를 해서 이 대체 토론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 또한 부적합한 동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장께서 한번 늘 법대로를 말씀하시니 그 필요하시다면 뭐 간사간 협의나 법률적 절차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겁니다.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 탄핵안 실시 개혁안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 토론을 중단시키고 이것을 표결에 붙일 때 108조의 조항을 적용을 하셨습니다. 108조 규정에 따라서 나는 처리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08조의 1항은 토론이 종결됐을 때 종결을 선언하는 겁니다. 2항의 경우에는 토론이 종결되질 않았으나 예정된 토론의 많은 약속과 달리 진행이 되거나 해서 의사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의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 조항에 보면 동의는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마치 제의에 의해서도 종결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108조 규정에는 제의에 의해서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께서는 전현희 의원 등의 찬성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 이미 토론에 참석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서영교 의원도 계시고 이건태 의원, 박은정 의원이 계셨습니다. 즉 이런 이분들은 동의에 찬성, 동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그 결정은 동의할 수 없는 자들이 동의를 해서 이 대체 토론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 또한 부적합한 동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장께서 한번 늘 법대로를 말씀하시니 그 필요하시다면 뭐 간사간 협의나 법률적 절차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저 지금 인사 말씀 시간을 드렸는데 인사 말씀과는 좀 달리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8조를 국회법 살펴보시면은요. 교섭단체별로 한 명 이상 토론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토론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토론할 때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항상 거수로 토론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맨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법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 기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청원이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 소회로 보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전체 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원 소위로 보내기 전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한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사 권한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엉뚱한 트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